서장훈 오정련 합의 아닌 소송 재산 갈등 있는 듯. 이혼설에 울먹이던 그는 왜 지난해 9월 법원이 서장훈, 오정련 부부의 이혼설을 유포한 누리꾼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 오정련 KBS 아나운서는 우리 부부가 이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힘들다고 울먹였다. 당시 우리에게 쏟아지는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다며 오열했던 오정련 아나운서가 결국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오정련 아나운서는 14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인 프로농구 창원 LG 서장훈 선수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두 사람이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이혼을 택한 것을 두고 심한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서장훈 선수와 오정련 아나운서는 2009년 결혼 이후 몇 차례 불화설에 휩싸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때마다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 잘 살고 있다고 소문을 일축했다. 지난해 2월 한증권과 소식지를 통해 두 사람이 성격 차이와 집안 문제로 이혼 위기를 맞았다고 소문이 퍼졌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소식을 온라인에 올린 누리꾼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까지 했다. 당시 약식 기소된 누리꾼들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오정련 아나운서는 스포츠 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부부가 이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힘들다며 하지만 이 계기로 우리에게 쏠린 부담스러운 시선을 걷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이혼설은 현실이 됐다. 두 사람들의 측근들에 따르면 서장훈, 오정련 부부의 파경은 성격 차이로 알려졌다. 성격 차이로 더 이상의 관계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장훈 선수가 지난해 LG로 팀을 옮기고 최근 선수 은퇴를 고민하는 등 신변에 따른 갈등도 겪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정련 아나운서와 서장훈은 2008년 KBS 1TV의 스포츠 프로그램 비바 점프볼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2009년 5월 웨딩마치를 올렸다.